할 말은 없는데 저번에 신랑 신부하고 식사를 하면서 덕담을 해달래요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죠.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.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래요. 인생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. 첫째는 아내를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해라. 아내는 집안의 태양이라서 남자는 찌그러져도 괜찮지만 아내가 찌그러지면 아주 불편합니다. 그래서 아내를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해라. 두 번째는 와이프를 잘 모셔라. 와이프한테 찍히면 30년을 간다. 남편한테 찍히면 그 다음날 바뀌시면 다 잊어버리지만 와이프에게 찍히면 약 30년은 간다. 그래서 와이프를 잘 모시도록 노력을 해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기 엄마를 잘 받들어라. 지금은 애가 없지만 애가 나오면 항상 애기 엄마가 이 세상에 전부다 하고 잘 모셔라. 만약에 애기 엄마가 먹고 싶은 걸 안 사줬다면 40년을 간다. 그래서 늘 이렇게. 그리고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밥은 잘해줘라. 아무리 싸워도 밥은 먹여주고 싸워라. 그겁니다. 그래서 늘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. 축하합니다.